메이든, 메이든, 빨리 치료 참가라. 여기, 얼치. 현 시간으로 RIT 투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소방본부 119 특수부조단에 근무하는 소방교 최혜승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훈련탑에 보면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각종 훈련 및 교육이 살려서 돌아오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살아서 돌아오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RIT입니다. RIT는 레이피드 인터벤션 팀의 약자로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NFPA 1407에 수록되어 있는 레이피드 인터벤션 크루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RIT를 NFPA에서는 RI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RIT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상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소개해보려 합니다. NFPA 규정에 따르면 RIT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재난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대원 고립과 같은 긴급상황시 투입되는 팀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나라마다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 2에서 5명 대규모 재난일 경우 12명까지 RIT를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RIT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에 안타까운 순직사고들이 발생하면서 RIT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현장 대원들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구조 요청, 수색 기술, 공기 공급, 쓰러진 소방관 안전한 장소로 이동, 마지막 자가 구조 기술입니다. NFPA 규정 외에도 여러 가지 RIT 관련 서적들이나 자료들을 번역해보면 최우선시 되는 것이 메이데이, 즉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소방관들의 특징이 위험에 빠졌을 때 긴급 호출을 꺼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더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소방관은 무전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른 대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평소 무전 교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메이데이 상황에서 내 상황을 다른 대원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전기 사용 방법 훈련이 아닌 무전 교신 훈련입니다. 미국은 메이데이 무전에 대한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미리 정해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데이 상황 시 반사적으로 무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구출 요청할 때는 자기 소속, 이름, 상황, 장소, 그 다음에 필요 조치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빨리 치료 참가라! 메이데이 대원을 제외한 모든 무전은 침묵을 유지하고 메이데이 대원은 보고바람! 긴급기동대 소방사 한동 후 현재 구조물 붕괴로 매몰된 상태 RIT 요청하며 현재 전화 120과 에어백 및 동기 공급장치 필요함 47 RIT 바로 투입하겠음. 중요한 건 메이데이 무전이 들어오면 메이데이 무전에 집중을 위하여 다른 모든 무전은 침묵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수색 기술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면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다양한 수색 기법들이 있겠지만 RIT 장비 중에 열화상 카메라 TIC가 포함되어 있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별로 기능이 상이하겠으나 화재 모드, 수색 모드, 콜드 모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드 모드를 이용할 경우 구조 대상자의 공기통, 배관에서 누출되는 가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중요성 때문에 NFPA 1801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기가 고갈된 동료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앞서 현장에서 나의 공기가 고갈되었을 때 RIT가 나를 구조하러 오기 전까지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공기 용기에 있는 공기가 모두 소모된 상황에서 대기호흡으로 바로 전환하게 된다면 각종 연기나 유해가스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화두건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유해가스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한 상황에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고갈되어 쓰러진 동료에게 공기를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RIT 장비 중에는 구조용 공기 공급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영상을 위해 비상 탈출용 공기 호흡기를 이용하여 공기 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해 가스가 이미 가득한 상황이라면 면체를 벗겨서 보조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호흡기 호스나 레귤레이터를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공기 호흡기와 호환이 되는 비상용 호흡기가 시중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최소한의 장비로 시도해볼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끌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쓰러진 대원의 공기호흡기 허리벨트를 풀어 다리 사이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다리 사이로 연결된 허리벨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대상자 안전벨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에서의 이동 방법입니다. 모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을 계단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은 간단할 수 있으나 계단 위로 이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루프나 슬링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작은 창문을 통해 구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창문이 허리 높이에 있다면 간단할 수 있지만 작고 높은 위치에 창문이 있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장비와 최소한의 시간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제작해봤으며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비를 이용해도 충분히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약 동료가 재난 현장에서 아래층이나 밑으로 추락하였을 때 소방 호스를 이용한 구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동료 소방관이 의식이 있고 부상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하였고 만약 의식이 없거나 다른 부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료가 슬레이트 지붕이나 붕괴된 곳에 끼어 있을 경우 구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는 소방 호스를 이용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CPR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러진 소방관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의식이 없는 동료에게 전문 소생술 전 가슴 압박을 해주는 동시에 몸에 걸치고 있는 개인보호 장비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느냐가 관건인 과정입니다. CPR 훈련을 실시할 때는 구급대원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구조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탈출 장비는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상탈출 장비가 없을 시 사다리를 이용해 자가탈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분출되는 화염에 최대한 신체를 창문 밖으로 내보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사다리가 설치될 때까지 대기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들은 RIT의 아주 작은 한 부분들입니다. 운영 절차 및 RIT 대원들의 공기 관리 같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NFP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모든 현장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교육이나 훈련 등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많은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술들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일선의 대원분들이 이러한 훈련을 해보신다면 유사시 동료들을 타선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적같은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대원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체력! RIT는 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실력이 필요해요. RIT. <목소�> 각 소방서에서 최고의 대원들만 뽑아가지고 최고의 체력이 좋은 대원들, 그다음 최고의 현장 경험이 많은 대원들만 뽑아서 지금 RIT 훈련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구조대원, 경방, 기관 구분이 없어요. 이 훈련은 모든 소방관이면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